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DOD의 비펙 부스트 420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DOD의 제품들을 네. 만나보고 있고요.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DOD의 이펙터를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정확히 모델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노란색 드라이브가 있어요. 잉이만 수틴이 있었던 거. 그래요? 네, 그 제품의 디자인과 사운드를 경험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브랜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다가 오늘 이렇게 여섯 대를 한꺼번에 만나보면서 확실히 저력이 있는 브랜드구나. 그리고 이 DOD란 이름을 연주자라면 한 번은 들어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네네. DOD의 비펙 부스트 410은 매우 간단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큰 부스트 외에도 틸트 톤 컨트롤과 독특한 버퍼 스키마가 있습니다. 버퍼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바이패스 상태일 때도 항상 켜져 있으며 버퍼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트루 바이패스가 됩니다. 이를 통해 410은 버퍼드 부스트, 언버퍼드 부스트, 라인 드라이버, 스탠드 얼론 버퍼, 버퍼와 함께 또는 버퍼 없이 항상 켜져 있는 톤 스위트너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410은 빈티지한 70년대 410 모델을 기반으로 하되 더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역시나 DOD 특유의 독특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요. 이 뭔가 이 바짝바짝 네. 스파클링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디자인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톤, 이펙터의 톤을 조절합니다. 버퍼, 온, 오프 토글. 바이패스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펙터 체인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일단은 버퍼를 끈 트루 바이패스 상태에서 클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팬더고요. 자, 노브는 다 12시인데 밟아보고 소리가 너무 크면 볼륨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많이 크네요. 애가 힘이 좋네요. 네. 요거보다는 올릴게요. 오, 이게 확 넓어지긴 했어요, 그죠?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톤 노브를 좀 올려볼게요. 네. 반대로 톤을 한번 많이 줄여볼게요. 네. 이거 치니까 지금 이 톤 노브 내리니까 네. 그 커스텀샵 모델은 아니었고 그 당시 때 이제는 뭐 사실 그 가격이 뭐 비싼 건 아니었지만 예전에 존 메이어 시그니처 블랙원 모델이 그냥 USA 모델로 그 400만 원 돈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이 커스텀샵도 아닌데 무슨 400만 원이냐. 뭐 요즘은 사실 이제는 뭐 팬더 일반 그 빈티지 모델 그러니까 커스텀샵급이 아닌데 대부분 다 400만 원대니까 이제는 뭐 존 메이어가 혹시나 팬더로 다시 돌아와서 그 가격으로 나오면 사람들은 반가워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요 세팅을 하니까 그 블랙원 그 커스텀샵 말고 네. 그 USA 모델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 TV 보시는 분 중에 그 블랙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그 첫 연주를 해보면 좀 놀라울 정도로 되게 무딘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쳐봤을 때 약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기타 고장 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원래 이런 소리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는 듀얼 페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트윈 채널의 페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도 어떤 제품들이 많았었냐면 드라이버랑 부스터가 같이 네. 채널 두 개로 해서 나눠져서 부스터만 독립으로 쓸 수도 있고 드라이버를 따로 쓸 수도 있고 같이 밟아서 드라이버에 부스터가 걸린 게다가 이제 채널 변경 스위치를 눌러서 체인 순서를 변경하면서 쓰는 이펙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얘를 합리적인 가격에 자신의 드라이브 앞단이나 뒷단에 두고 그런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멋진 부스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여기서 톤을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네. 요건 좀 귀가 아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아프네요? 좋네요. 아 여기 DOD에서도 알맞게 설정을 했네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 중에 DOD의 설명 중에 톤 스위트너 라는 별명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페달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팬더 트윈 리버브 칠 때 좀 아쉬웠던 소리들을 네. 잘 채워주고 있어요. 잘 채워줘요. 왜냐하면 트윈 리버브가 여러분들 쓰시면 아시겠지만 트랩을 올리면 당연히 좋긴 한데 이게 어떤 영역에서 너무 이제 공연장에서 귀에 너무 팍 꽂히는 소리가 나서 네. 좀 그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이쁘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한번 이제 오늘 해볼게요. 네. 오이구. 뭐 갑자기 기타가 다른 기타가 된 것 같아요. 처음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버퍼 토글 스위치를 ON으로 했을 경우에는 바이패스가 된 상태에서도 버퍼가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제 화면상에는 보이진 않겠지만 밑에 이펙트 체인이 꽤 긴 편이거든요. 이 스위치를 이렇게 버퍼로 사용을 하면서 스위치를 오가면서 클린 사운드의 변화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버퍼 없이 트루 바이패스로 지금 이펙트 체인을 그냥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버퍼를 키고요. 그쵸? 꺼볼게요. 지금 여러분 트루와이 패스 모드로 가니까 갑자기 톤이 확 죽었죠? 날라갔죠 지금. 버퍼 켜볼게요.
하이가 확 열렸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저도 이 버퍼를 쓰고 있는데 그 JHS에서 나오는 리틀 블랙 버퍼라는 제품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버퍼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되게 오래전에 구입을 했는데 이 이펙터 체인이 길다 보니까 톤 손실이 많았고 실제로 이 버퍼를 쓰면은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 해가지고 연결을 했다 뺐다 꼈다 하면서 사운드를 들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버퍼가 잘 쓰면 정말 좋은 맞아요. 제품이구나라는 거는 그때 알았었고 실제로 이 친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부스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톤 스위트너로서라도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버퍼 스위치로 인해서 이 연주자가 좀 아쉬울 수 있었던 톤 손실 자체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이펙터를 두 개 사는 효과죠. 버퍼도 사고. 근데 여러분들 뭐 이펙터 사시면서 약간 배신 아닌 배신을 많이 당한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뭐 버퍼 바이패스에서 뭐 좋은 버퍼가 들어갔고 이게 들어가 뭐 소리가 확 바뀐다고 했는데 막상 연결했을 때 큰 차이 없는 무슨 차이지? 내 귀가 이상한가? 그래서 막 아니면 혹은 진짜로 소리에 정말 미묘하게 바뀌었는데 그 플라시보 같은 느낌으로 와 바뀐 것 같아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연주를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이게 대단하게 의미가 있는 정도의 소리인가? 라는 그 이펙터를 구매하고 나서 되게 약간 좀 배신감을 느끼는 페달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네요. 되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격도 되게 굉장히 또 저렴하죠. 이게 지금 DOD 시리즈가 와 이거 좀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이래버리면 물론 DOD 이 브랜드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아마 시청률이 높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버즈비 채널 자체가 맞아요. 소개를 해드렸을 때 그 인기가 많은 품목의 브랜드가 아니면 사실 많이 안 눌러보는 건 사실인데 눌러보신 분들은 아마 이 DOD 맞습니다. 시리즈를 다 보시게 될 것 같고 하나라도 특히나 이번 편 같은 경우 엄벨라 필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입소문이 좀 나기 시작하면 아마 DOD 페달 회사는 좀 많은 이득을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내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페달들이 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옆에 쭈루루 세워보면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좋은 페달이고 이 페달도 굉장히 좋은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씨 먼저 비펫 부스트 410에 대해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너구리를 샀더니 안에 미역이 두 개가 들어갔다. 제가 예전에 한번 너구리를 샀다 깠는데 다섯 개가 들어있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또를 내가 사야겠다.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거는 그냥 부스터 필요해서 저렴한 가격에서 그리고 리뷰를 봤더니 굉장히 그 하이 음역대도 잘 살리고 귀도 아프지 않고 되게 스위스팟으로 멋지게 부스팅하는 페달을 샀는데 보퍼까지 좋아서 톤이 더 살아버리는 그런 페달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칭찬합니다. 이 정말 너무 칭찬하고 이거는 뭐 소비자들이 싫어할 수가 없겠다 맞습니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요즘에 정말 난다긴다는 신성 이펙터들 좋은 이펙터 엄청 쏟아져 나오는데 이 DOD는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디자인도 고수하고 사운드는 이미 완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저희에게 다시 돌아왔지만 그 돌아온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8.8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디자인도 그렇고요. 네. 점점 보면 볼수록 DOD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DOD의 페달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